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안녕들 하시지요? 네. 예. 오늘은 사랑.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요걸 약 한 10분 동안 걸쳐 가지고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 좋아하시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예. 한번 크게 한번 그 시조를 읊어 보실래요? 여기 우리 저 총무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두를 엿볼 만한 사람이 기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시조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뭘로 알고 있느냐 하면은 아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이러한 그 시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KBS에서 해설을 했습니다. 이 시조는 양사원이라는 그 부사가 양사원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런 시조입니다. 우리 역대 보면은 신사임 등이나 또 그 떡을 쓸면서 우리 그 자식 사랑을 한 그 어머니 누구죠? 한석봉. 예, 한석봉 이야기. 또 서포 김만중 이야기. 이런 어머니 사랑이 쭉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석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민이라고 하는 그 한석봉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양민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영월의 부사 사또의 부임을 받고 지금 전라북도 영원으로 가는 중에 배가 고파서 한 어느 거울을 지나는데 어느 소녀가 아이고 지금 때도 넘었는데 지금 시장하실 텐데 저 입에 들어가서 끼니를 애우고 가시지요. 한 소녀가 이런단 말이에요. 옛날 그때는 봄인데 사람들도 만나기가 힘든 그때 아 이렇게 그 후한 대답을 하겠다고 이 양민이라는 양사원의 아버지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넉넉지 못한 가정인데 이 소녀가 부지런히 밥을 챙겨가지고 이 부임하고 가는 이 양민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이 소녀 역시 그 도양 있고 아주 예뻐요. 그래서 밥 한 끼를 잘 얻어먹은 이 양민이라는 양사원 아버지가 뭘로 대답할 길이 없어. 그래서 소매에서 뭐를 꺼내느냐 하면은 부채, 청부채, 빨간 부채 두 개를 꺼내가지고 이 소녀한테 이렇게 건네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러냐. 아이고, 네? 선생님,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노란 부대기를 하나 탁 갖다 깔고 아 이렇게 손님께서 청실 홍실 최단을 저한테 주시는데 이걸 그냥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양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고 눕고 이 부채 두 개를 이렇게 주니 이것을 재단을 알고 이렇게 받아두게. 아 이게 재단이야. 그래서 이걸 탁탁탁 싸가지고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민은 한 끼를 잘 얻어먹고 임지로 가가지고 영월입니다. 저 월성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1년 2년이 지났는데 어떤 노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사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또님,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그 부채 두 개를 주고 가신 이런 것이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또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요. 아, 그 착하고 얌전한 그 소녀였지요.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 촌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바로 그 저의 부족한 여식입니다. 그런데 얘가
그 부채를 받은 이후로는 좋은 혼처가 나서도 시집을 안 가려고 하니 이게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또의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최단위로 한 것이 바로 이게, 응? 나와 가약을 맺는 이런 걸로 알고 있구나. 하, 이게 웬 핑계요? 이게 웬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소녀와 이 사또와 한 부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는 동안에 아들 둘을 뒀어요. 양사원과 양희, 전체에서 나온 양주, 이렇게 해서 삼형제를 뒀는데, 본처가 이제 죽고, 이제 그 수처, 이 소녀가 살림을 맡아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이런 시기에 자기 남편 양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적자 본자식이 상복을 입고 있는 와중에 이 양사원의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우리 두 자식이 있는데 이 두 자식을 그냥 놔두면은 상복도 못 입고 소자로 영원히 낙인을 찍히고 출세도 못하는 이런 길이 있으니 큰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자 양주한테. 내가 죽어서라도 서방님 곁에서 서방님을 잘 모실 테니 우리 소자 두 아들이 상복을 입고 내가 죽으면 상복을 입고 함께 상주 노릇을 하면은 여기에 중화가 돼서 주변 사람도 모를 테니 부디 우리 사원 사기한테 소자라고 이 소리만 꼭 빼주신다면 내 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아들 양주하고 약속을 하고서 그 어머니는 가슴에서 품은 단두를 딱 꺼내가지고 자결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자기 아들 양사원 양기 두 아들도 상복을 같이 입고 상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자 소리를 이제 동네 사람이라든가 여러 집에서 모르게 돼가지고 출세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지석정성을 다해서 길러온 이 자기 본아들, 본자식, 이 자식들은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서자 소리도 면하고 철원 군수로 철원 사또로 부임을 해가지고 자식된 도리를 다 했다는 이 이야기는 이 갸륵한 어머니의 자식 사랑,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 몸을 버려서라도 자식을 오직 성공의 길로 이렇게 보낸다는 어머니, 말만 들어도 정말 눈물이 나는 어머니.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 딱 나오면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자식에 대한 재능을 파악을 해서 장차 이 나라에 기여할 자식으로 기른 어머니.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낳으면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자식을 낳는,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 우리는 자식으로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편하고 즐겁게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머니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어머니. 부모님께서 자식을 낳아 기르시느라고 가진 고생으로 세상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기쁨을 보람으로 여기시고 즐겁게 사세요. 말로만 즐겁게 사시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어머니. 일생을 이 생명 다하도록 자식을 위해 몸바치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효도를 해야 됩니다. 네. 효도를 해야 됩니다.